16살에 가세가 기울었어요. 여학교를 졸업하려면 1년 남았지만 돈이 있어야 졸업을 하지. 결혼도 하기 싫고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말상점에서 상원을 일하고 있지. 복건로 쪽에 있는 단칸방에 살았어.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방. 장마철에 습하고 곰팡이가 가득 폈죠. 흔들리는 전차에 서서 멍하니 잠을 봐 저 지미한 상가 빌딩수 카페에 세운 환자집에서 아기를 하수도물로 키워 높아진 쓰레기를 줍는 내가 너무 달라. 한쪽은 명예를 쫓고 한쪽은 묻힐 것도 없어. 집 살던 착실한 가족들 남자는 대개인 여자는 미신을 자네 그 집 딸 날 이모라고 불러 조금 소박해도 달란한 가정 이상한 이 세상 마치 차를 놓지 저 사람들을 버리네. 작은 돈 하나를 입고 입에 불칠한 방술 구해보려고 애를 써 힘이 나게 죽을 때까지 파업하던 나의 심장이 본분 새벽이 깨어나리.